오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루트를 찾아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엔딩들 모으는 법을 한번 알아보니까 좀 신경 써야 될게 많더라고요. 이제 뭐 엔딩 중간중간 다니면서 그 증거물도 한 5개인가 6개인가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호감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어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제 엔딩이 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꽤 복잡해서 최대한 많이는 모아보겠지만 그 오늘 다 모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은 없습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일단 엔딩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최대한 증거를 많이 모아볼게요. 그래서 내가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알아보니까 이 시점에 이 여친 요 호감도가 이 100이 꽉 차면은 딴 엔딩을 보기가 되게 힘들대요. 난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 50 언저리의 호감도가 있었던 데를 찾아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어째 100을 너무 빨리 채웠는데 나? 97. 이때만 해도 97이구나. 거의 처음으로 가야 되네. 나 이때부터 벌써 50... 아... 내가 열심히, 너무 열심히 했어. 자, 그러면 내가 너무 여자친구한테 쏟아부어야겠구나. 아, 네, 부어야겠구나. 내가 부었었구나. 자, 그러면 일단 이쯤 월요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특히나 제가 증거물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를 내가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증거물 찾는 법을 좀 열심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데이 1부터 갈게요. 일단 증거품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이거 이동해도 증거품 안 없어지죠? 찾았던 거. 일단 아 참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다. 공략집을 보면은 뭐 아무튼 리님 어서오세요. 일단 방과후, 일단 술집 근처 먼저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근 뭐 일단 여기서부터 가볼까? 일단 여친 호감도도 저거 조절해야 돼가지고 요일마다 한 개씩? 아 그렇구나. 증거 모았던 게 아 모여 있네. 있네. 에필로그는 어느 장면에서 하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밖에 없었구나. 다른 증거도 빨리 모아야겠네 그럼. 그럼 일단 한번 기운 없어 보이는 거는 똑같고 터닝포인트에서 불러 세워야겠죠? 그래야지 뭔가 어택이 나오겠죠? 아이 깜짝아. 여기서? 아 내가 여기서 실패했었나보다. 월요일 스크린샷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 후에 나오면은 이대로 하면 되는데. 뭐 아무튼 일단 가볼게요. 무슨 일이야? 어디 갈 생각이야?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어디 갈 생각이야? 별로. 밖에서 낙원을 기다린 것 뿐인데. 이번에 확 갑니다. 훅 갈게요 그냥. 걸 기다렸다고 못하지. 어디 봐도 나를 기다리는 모습은 그냥 선배랑 어디 가려고 했잖아.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어째서 어디로 가려했다고 단언하는 거야. 낙원 회식하는 거 즐거워 보였으니까 선배랑 여기까지 같이 가려고 했던 것뿐인걸. 돌아가는 것 정도는 상관없잖아. 아 그런 애가 둘이서 2차 가는 건 어때요? 라고 말했어.
말이 되는 소리를? 제대로 들었다고. 네가 둘이서 2차 가는 거 어때요? 라고 말하는 거. 아, 야, 그래도, 야, 그렇다고 그렇게 울어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 야, 잠깐만, 자. 에? 여친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무라는 건 여기까지 말하는 게 어떠니? 에? 내가 나빴어? 내가 나빴어? 나쁜 거 나야? 쟤 분명히 지금 저 선배랑 둘이서 2차 가려고 하고 있는 걸 막은 내가 나쁜 무슨 일이세요? 저기 나군 선배, 여친 선배 울리신 거예요? 아니,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나 착한 사람을 울리면 안 되죠. 에? 나는 저 2차 간다는 거 붙잡는다고. 와. 나쁜 선배, 이상 여친 선배 울리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것들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하고 있잖아요. 저것들 정말. 아, 완전 악역이 돼버리고 말았네. 어쨌든 선배가 여친 선배 바래다 드리면서 제대로 이야기해보세요. 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납득이. 하지만 이 상황에선 얌전히 그 말을 따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에라이. 흐려진 분위기 속에서 나는 여친을 데리고 음식점을 뒤로 했다. 루퍼스님 어서 오세요. 클리어! 좋아야 돼? 나 이거 좋아해야 돼? 나와 여친은 묵묵히 역 앞까지 갔다. 뭐 하는 거야? 막차 끊긴다. 동아리 선배랑 이 다음에 2차에 가려고 했던 건 인정해. 인정했는데 나를 그렇게 몰아간 거라고? 야. 하지만 단지 놀기 위해서가 아닌 상담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상담이라니 무슨 상담? 그건 뭐 무리하게 묻거나 하진 않겠지만, 아니 이럴 땐좀 물어보시죠. 나군. 말해준다. 아니, 들어줘. 사실은 나군이 제대로 납득해주길 바랬거든. 나군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으니까. 나군, 이제 곧 생일이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고 보니 다음 달은 내 생일이었다. 그래서 선배한테 생일 선물권으로 상담하려고 했던 거야. 그랬던 거구나. 아, 서프라이즈 선물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서프라이즈가 아니긴 했지만 기대하고 있어줘. 그래? 그런 거였으면 말을 하지 그랬냐. 선물 준비하려고 그런 거였으면 내가 말해줬으면 내가 또 가만히 있었을 텐데. 에헤헤헤, 그랬어? 라고 하면 내가 바보 되는 거겠지? 그럼 나군, 잘 가.
여친은 날 위해 선배에게 조언을 구려갔던 모양이다. 아, 그렇구나. 분명 엄청 놀랄만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계획하려고 한 것이 틀림없다.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주려고 했다니. 야,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도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야, 엄청나게 고마운걸. 이야. 아, 내가 말하고도 너무 바보같아. 역시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날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야, 역시 내 여친이야. 아깐 조금이라면 의심해버리고 말았지만 어쩐지 미안한 짓을 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 어떡해, 너무 미안하잖아. 어? 누구지? 여친이잖아. 아까 전에 놀리켜서 죄송해요. 무서운 나머지 다음번엔 일정 잡아서 또 놀러가도록 해요. 여친아, 내가 할 말은 아닌데 다음부터는 좀 잘 확인하고 보내지. 그러냐, 모르게 바빠가지고 그렇게 못 보내. 아까 전엔 놀래켜서 죄송해요. 무서운 나머지 다음번엔 일정 잡아서 또 놀러가도록 해요? 어떻게 된 거지? 어젯밤도 그렇고 누군가를 착각하고 있는 건가? 나는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두기로 했다. 아, 여기구나. 아, 참참, 그 증거물 내용이라든가 내용 스포는 금지입니다. 미리 말하는 걸 잊어버렸네. 라임 스크린 자세 획득하였다. 졸음이 쏟아지면서 나는 휴대폰을 손에 놓았다. 아, 손에서 놓았다. 손에 놓았다래. 엔드. 엔드? 해피엔딩? 덜렁이 여친? 에? 리트라이! 아니, 리트라이가 아니지? 아니, 리트라이인가? 아, 리트라이지? 여기서 아, 엔딩으로 가면서 증거물을 하나 얻게 되는 거구나. 느껴졌다. 잊혀가는 거 어때요? 이야, 이게 진짜 여기서 뭐 이제 굳이 불러세울 필요는 없죠. 증거물을 얻었으니까 그럼 돌아가도 되겠죠, 그냥? 돌아가죠. 자, 그러면 쭉 데이트로 넘어갔어. 아, 이런 간편한 방법이. 오케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탓인지 졸음이 쏟아지고 있다. 뭐 여친이 누구랑 만나든 선배랑 누구랑 만나든 괜찮아. 나에겐 증거물이 있거든. 이 아니라, 아니 난 괜찮을 거야. 분명 난 뭐 여친을 믿고 있으니까. 아유, 놀자. 아하. 아, 노는 게 아니구나. 내일도 수업 있으니까 얼른 돌아가야지. 여친은 아마 선배랑 누구랑 가는 돌아가겠지. 그 선배가 남자든 누구든 간에 뭐 잘 모르고 돌아가겠지. 난 괜찮아. 그럼 그럼. 그렇게 난 여친을 나고서 집으로 향했다. 요호! 참, 이 주인공. To be continued. 자, 그럼 넥스트. 자, 그리고 다음 이번엔 증거물 획득하러 가죠. 아, 어택을 할 때마다 얻는 거 보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식권이 없어! 여기서 아마 이걸 사면 될 것 같아. 나의 소중한 오므라이스, 내 식권 돌려줘! 내 식권! 여친 말고 내 식권! 내 식권! 그 식권! 그건 그렇고, 아,
학교에서 오므라이스라니 정말 어린애 입맛이 따로 없네요. 오호라? 여친님? 여자라면 모를까 남자랑 같이 있으면서 오므라이스를 주문하면 저 엄청 쪽팔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선배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오호라? 어이. 아래? 나군 어쩐 일이야? 하하하하하하하. 여기서 내 시권 돌려줘. 은근슬쩍 이 아이가 한 말을 슬쩍슬쩍 한번 건드려보죠. 내 시권 돌려줘. 마이 시권. 어머, 잘못 갔다. 그거 내 시권인데? 아, 그랬어? 자, 여기. 아, 이런. 어째서 이런 곳에 떨어져 있었던 거야? 나군 여기 지나갔었나? 이상하지 않아? 에, 별로 어쨌든 상관없잖아. 그럼 나 이 다음에 볼 일 있어서 금방 가볼게. 뭐? 무슨 볼 일? 별로 어쨌든 상관없잖아. 아, 가버렸다. 이런. 돌아갑시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거 여기 있다. 여기로 다시 그 시권! 자, 여친 불렀죠. 여기서 안 돼. 이번엔 어떻게든 너를 찾고 있었는데. 아, 난 어택을 100% 시권을 돌려받으면서 저건 내 시권인데 라고 말하면서 할 줄 알았는데. 학식에 오지 않아서 찾으러 와본 건데. 아, 그러세요? 점심 안 먹는 거야? 지금 좀 바빠서. 수다 떨 시간은 있는데 너랑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음식이라는 말이 들렸는데 지금 음식이라는 말이 들렸는데 한가하다. 아, 이런. 아, 잘못했다. 잉, 잠깐 다시 한번. 자, 여기로 왔죠? 한가하다고 들렸는데? 맞다. 그런 말을 했었구나. 아, 나는 저 수다 떨 시간이 있는데 나랑 밥 먹을 시간은 없니라고 했던 그게 생각났는데. 저는 한가한데 좀 더 선배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했잖아. 바쁜 건 아닌 거지? 그보다 엿들었던 거야? 아니, 그보다 이쪽이 우선을 해야죠, 여친님? 어쩌다 들어버린 건데. 뭔가 들으면 곤란한 내용이라도 있었던 거야? 별로. 나 지금부터 바쁘니까. 그럼 잠깐 기다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오므라이스 식권, 그거 내 거라서 말이야. 돌려주지 않겠어? 이거 오므라이스 맛있지. 나군이 좋아하는 메뉴잖아. 무리할 필요 없어. 오므라이스 먹는 남자 무리라며. 별로. 나군이라도 말하진 않았어. 시치미 딸 생각하지 마. 왜냐면 이건 절대 아닐 것이고. 너 그러니? 아, 너 정말? 아, 지겹도록 먹는구나. 너도 좀 집착남의 성질이구나. 나는 매일 학교에서 점심으로 오므라이스를 먹고 있잖아. 그리고 너는 매일 나와 함께 밥을 먹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테지. 네가 학식에 오지 않은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야. 오므라이스를 먹는 나하고 있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이지. 안 그래? 뭐야? 무슨 말이라고 해봐.
미치겠다 얘. 나고는 분명 오해하고 있어. 뭐? 오해라니 무슨 소리야? 이번에 또 무슨 말 하려고? 또 뭐? 오르카님 어서 오세요. 나고는 매일같이 이제 웃음이 나온다. 어떡하냐. 나고는 매일같이 오므라이스를 먹고 있으니까 나는 나고는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건데, 게다가 선배는 영양학과여서 그쪽 방면에 매우 박식하다고 들어서. 전레타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나 아직 요리 같은 거 많이 서투르니까 아련아련.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나군한테 오므라이스 이외의 요리를 먹여주고 싶어서. 설마 얘는 야